안녕하세요, 모쿠모쿠입니다. 이번에 저희 집에서 쓸 커피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재료를 좀 사러 동네에 있는 목재상에 왔어요. 홈디프나 로우스보다 여기가 훨씬 더질 좋은 목재가 많습니다. 직원들도 목재에 대해서 훨씬 더잘 알고 서비스도 좋아요. 지금 제가 고른 목재들을 다듬어 주고 있네요. 이번에 만드는 커피 테이블은 월넛으로 만들 건데, 개인적으로 월넛의 색깔과 무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재상에서 나무를 그냥 사면은 이런 거친 상태로 있는데, 조금 더 추가 금액을 지불하시면은 정각재라고 하는 모든 면이 직각인 상태의 목재로 다듬어져요. 이 상태가 돼야지 작업하기 훨씬 수월해요. 제 작업실에서도 정각재를 뽑을 수 있긴 한데, 제 작업실 기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제가 정각재 몇 판 뽑으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데 이분들은 한 10분이면 합니다. 이게 다 다듬어진 정각재 모습이에요. 이렇게 월넛 목재를 4판 샀습니다. 갑자기 웬 타르트냐고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와이프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샀습니다. 와이프 집에다 내버려 두고 혼자서 나무 사러 간 건데, 나무 고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혹시나 와이프가 노여워하지 않을까 해서 와이프가 좋아하는 것을 사갑니다. 자, 이제 방금 산 나무를 제 공방에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여기 커다란 옹이가 있고요, 이거는 뭔가를 좀 집어넣어 가지고 패치를 해줘야겠죠. 뭔가 여기다가 뭔가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끝에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색깔의 이제 경계가 있는 부분이 보이죠. 여기는 조금 더 검고 여기는 조금 더 밝고. 이게 없는 게 나는 좋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나무가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제 나무의 색깔인데요, 여기 똑같은 월넛이지만 보시면은 얘가 훨씬 더 어둡죠. 얘는 조금 더 밝고요. 저는 조금 더 어두운 거를 원했는데 그렇게 마음에 들게 어두우면서 뭐 이만큼 이제 너비가 넓은 게 있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넓은 게 있어야지 나중에 나무를 붙이기가 편하거든요. 이렇게 좁은 나무로 작업을 하려면은 판을 여러 개 붙여야 돼가지고 더 힘들어요. 얘는 한 두 개만 붙여도 꽤나 괜찮은 커피 테이블 너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나무를 이제 사면이 직각이 되도록 맞췄었는데, 이거를 가게에서 다듬어 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돼요. 약간 되게 거칠거칠하죠. 그리고 이게 딱 플랫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서 미리 다듬어 놓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를 가게에서 미리 다듬어 놓지 않으면은 이게 평이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밑에 면은 평이 맞춰져 있는데 위에 면은 평이 안 맞춰져 있거든요.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보면은 이게 좀 뜨는 게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가게에서 평도 맞추고 두께도 맞추려고 이렇게 다듬어 오는 겁니다. 이거를 집에서 사려고 하면은 할 수도 있는데 좀 너무 귀찮아요. 시간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돈 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월넛 나무 두 판을 붙여가지고 이제 커피 테이블 상판을 만들 건데요, 이걸 붙이기 전에 처음에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어떤 면으로 붙여야지 제일 예쁜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큰 옹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거는 그냥 뒤집으면은 뒤집었을 때 반대면은 옹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옹이가 없는 쪽으로 하는 게 더 이쁠 것 같죠? 지금 보시면 아까 말했던 이 여기가 이제 하트 우드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셉 우드라고 하고 여기는 셉 우드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 경계가 다음 선이랑 이어질 때 그렇게 깔끔하고 예쁘지가 않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보면은 반대쪽에는 이게 없잖아요. 이 모양이 없으니까 이거를 뒤집어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뒤집어 볼게요. 자, 되게 깔끔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마치 나무가 한 피스였던 것 마냥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돼요. 물론 여기에도 옹이가 있고 저쪽에도 옹이가 조그만 게 있는 게 좀 마음에 걸리지만 아마도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배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더 자연스러운 배치가 있었어요. 제가 아까 나무를 뒤집었었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180도 돌리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미 나무를 붙였을 때 생각해내가지고 뭐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죠? 솔직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두 판이 마치 원래 한 피스였던 것처럼 자연스럽죠? 뭐 이건 좀 과장인가? 하여튼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미네랄 스피릿이라는 건데 이거를 뭐라 그러면 따라줘요. 이거를 칠하면은 약간 조금 마감을 했을 때 대충 어떻게 보일지 이제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먼지 같은 걸 닦을 때도 쓸 수 있고요. 대충 이런 느낌의 이제 마감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먼지 뿌옇게 나는 거 보이시죠?
요 미네랄 스피릿은 진짜 이제 마감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그런 재료래 가지고 몇 분 있으면은 다 증발이 돼요. 그래 가지고 다시 아까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 프리뷰를 하고 싶을 때 쓰는 기법이에요. 자, 이제 글루 자국이 다 지워졌어요. 깔끔하죠? 거의 뭐 한 피스 같아요. 정말로 한 피스 같다라는 거는 조금 과장일 수 있지만 뭐 원래 여기 이쯤에 이음새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제 안 보일 정도로 잘 된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자, 이제 이 옹이인데 이 옹이를 메꿔줘야 해요. 안 그러면은 뭐 난감할 수 있습니다. 뭐 저쪽에도 하나 있죠. 이 옹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뚫려가 있습니다. 반대편까지 이제 뚫려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에폭시로 메꿔줄 건데 이쪽을 이제 테이프를 칠하고 반대쪽에서 한번 메꿔줘 볼게요. 네, 테이프를 칠해야지 여기 에폭시가 새어 나오지 않습니다. 에폭시를 다 섞었는데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색깔이 어떻게 하면 가장 더 자연스럽게 나올지 두 가지를 한번 실험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에폭시에다가 이 월넛 톱밥을 섞어서 채워볼게요. 아무래도 이게 월넛이니까 월넛 톱밥으로 하면은 뭔가 월넛스럽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쪽에는 까만색 잉크랑 섞을 거예요. 어차피 이 부분이 조금 더 까맣거든요. 어차피 까마니까 그냥 까만색으로 채워 넣어도 뭐 자연스럽지 않을까 뭐 생각합니다. 어떤 게 더 자연스럽지 한번 실험해보죠. 어이구, 콜렛 색깔이 납니다.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색깔이 조금 달라요. 얘는 조금 더 다크 브라운 색깔이 나고 훨씬 더 검은색이 납니다. 너무 검은 것 같아.
에폭시를 쓰면은 항상 일어나는 일인데 이렇게 거품이 좀 납니다. 이거를 꽃으로 꺼주세요. 자, 이제 다음 날입니다. 예, 에폭시가 잘 굳었는데 아까 색깔을 좀 실험해 본다고 그랬죠? 여기는 월넛 그 가루를 섞은 거고 여기는 검은색 잉크를 한 건데 솔직히 그냥 비슷비슷해 보여요. 어떻게 이거를 이제 샌딩 해가지고 조금 갈아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미네랄 스피릿을 조금 발라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있어요. 그럴싸하죠? 근데 솔직히 알코올 잉크나 그 내가 했었던 그 월러 파우더, 이쪽이 월러 파우더 쪽이거든요. 비슷비슷해. 뭐 그냥 특별한 뭐 더 나쁘거나 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아무거나 해도 될 것 같습니다.